어서오세요. 물의 신마입니다. 세 가지 맛 팝콘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 누랑 맛, 핑크 맛, 파랑 맛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맛 팝콘으로 드릴까요? 아, 그 맛이요? 지금 바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알록달록 컬러 팝콘을 한번 만들어볼 건데요. 자, 먼저 일단 색깔부터 그럴까요? 좋습니다. 식용색소. 무슨 색깔 있어? 여기 써있다. 노랑, 주황, 분홍, 빨강, 초록, 파랑, 보라, 검정. 어, 검정색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검정색 만들어볼래? 그래. 재밌겠는데? 보라색도 만들어보자, 보라색. 아, 좋다. 검은색, 보라색. 이렇게 두 개. 자, 설탕 반 컵을 넣을 건데요. 오! 하고, 물 4분의 1컵. 물 4분의 1컵을 넣어줍니다. 오, 소리! 이거 더 안 넣어? 어, 4분의 1컵. 아, 딱 4분의 1컵. 어. 물엿. 물엿 한 숟갈 따주세요. 흘리면 웃기겠다. 에이, 안 흘리지. 누가 흘린다 그래. 누가 흘려? 오케이. 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어, 근데 단냄새가 여기까지 다 나네요. 설탕 물엿이 들어왔으니까. 보라색이 조금 더 밝으니까 보라색부터 해볼게요. 제가 한번 넣어봐도 되나요? 네, 조심하세요. 네 방울? 오, 색깔 이쁘다. 되게 몽환적이야. 오로라? 아니, 오로라보단 약간 밤하늘 같지 않아? 여기 별만 있으면 이쁠 것 같아. 그치. 팝콘을 넣어주세요. 오케이. 색깔이 진짜 이쁜데요? 완전 파스텔 톤. 짱 이뻐요. 영화 시간 다 됐는데 팝콘 언제 나와요? 아, 잠시만요. 다 됐습니다. 잠깐, 잠깐 기다려주세요. 잠깐. 얼른 드려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영화 시간. 기다리시잖아요. 네? 그만 담아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색깔이 진짜 영롱하네요. 짱 이뻐. 짠! 완성됐습니다. 짜잔. 검은색 팝콘 라지로 빨리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검은색 해야죠. 아까와 똑같이. 와, 진짜 검은색 됐어. 어! 진짜 약간 오징어 몸물 같아요. 우와! 재밌다! 뭔가 검정색이랑 보라색이랑 섞은 그런 색깔이 나왔어요. 완전 진한 검은색이 나올 걸 조금 기대를 해봤는데. 멀었나요? 아, 잠시만요. 거의 다 됐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됐어. 담아두세요, 이제. 그래. 라지! 라지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팝콘을 만들어봤는데요. 한번 먹어볼까요? 저희가 만든 거니까 그래도 이 세 개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끈적끈적해요. 눅눅해. 짜다. 눅눅해. 이거 먹어보자. 못 먹겠어요, 진짜. 너무 달아. 그냥 고소해. 오, 빨리 이거 데쳐야 돼, 데쳐. 너무 달아요. 짜장 팝콘 맛은 어떤가요? 짜장 팝콘이요?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들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들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얘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우와! 약간 탕후루 소리 나지 않아요? 먹어볼게요. 우와! 우와! 이거는 카라멜 팝콘 맞나요? 그냥 이건 그냥 카라멜 팝콘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너무 달았는데 이거는 그래 이게 좀 덜 달아? 어, 덜 달아. 그래? 이게 진짜 그 영화관이잖아. 이 팝콘이라고? 영화관에서 파는 그런 그 카라멜 팝콘 맛. 저는 짬밥보다 단팥이 좋은 것 같은데 아서 생각은 어때요? 저는 그래도 오리지널이 최고죠. 역시 우리는 약간 짭조름하게 이렇게 먹은 다음에 영화를 두근두근 보는 게 재밌죠? 여러분은 짭조름하고 고소한 팝콘이 좋은지 달달한 팝콘이 좋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손님, 결제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다음에